또 나이가 들면서 40대, 50대, 60대가 되면서 퇴행성으로 척추가 변성이 돼가지고 미끄러지는 변성 척추골 전방전이증,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. 오늘은 척추골 전방전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척추골은 원래 이렇게 딱 바로 돼 있어야 되죠. 바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처럼 여기 앞으로 튀어나오고 여기는 들어갔죠. 이렇게 어긋났을 경우에 앞쪽으로 이쪽이 배니까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. 앞쪽으로 어긋났다고.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앞쪽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전방으로 앞쪽으로 전이 되었다 해서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그러죠.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어릴 때부터 척추뼈에 금이 가서 척추가 분리됨으로 해서 전방전이증이 되는 척추 분리성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고요. 또 나이가 들면서 40대, 50대, 60대가 되면서 퇴행성으로 척추가 변성이 돼가지고 미끄러지는 변성 척추골 전방전이증,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. 척추골 전방전이증이 있으면 서서 걸을 때 허리가 아프고 앉았다가 일어서면 허리가 잘 안 펴지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기도 합니다. 너무나 오랫동안 다리에 이상을 느끼더라도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아서 보통은 10년, 20년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다가 디스크가 완전히 이제 망가지면 척추뼈가 더 많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때는 서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그러면 다리에 통증이 와서 마비도 와서 발목이 잘 안 올라가고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 그런 마비 증세까지 일으키는 게 척추골 전방전이증입니다. 그러면 치료 방법은 무엇입니까? 뼈가 어긋난 거잖아요. 뼈가 어긋난 것은 뼈를 바로 맞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인데 원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인데 척추골 전방전이증을 통증을 없애는 시술을 하면 보통 통증이 한 달 정도, 길게는 한 서너 달 정도 좋아지지만 곧 재발합니다. 그러니까 시술이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금방 재발하는 것이 척추골 전방전이증이죠. 그래서 척추골 전방전이증은 근본적으로 척추뼈를 바로 맞추어야 되는데 이 척추뼈를 바로 맞추는 방법이 허리를 절개해서 뒤쪽에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배꼽을 통해서 전방으로 뼈를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 치료 방법이 확연하게 다릅니다. 여기 보십시오.